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고요. 2019년 8월 7일 병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요일 운세고요. 8월 8일에 바뀐다고 그랬죠. 신묘월에서 임신월로.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요. 기해년이고, 신미월. 그리고 신미월에서의 위치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화고일, 을목, 3일, 요 부분 지났고, 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기토가 18일 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예, 8월 8일까지니까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거의 끝이에요. 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잘 버티시면 됩니다. 곧 넘어갑니다. 곧 임신월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오늘은 병자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떴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예, 오행상생표를 적어놨고요.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생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 놓은 부분들, 요 부분은 이 오행 상생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네, 좀더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제가 카페와 밴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밴드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로 오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직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중심은 밴드로 오시면 편하십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만세력 보는 방법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연월일시인데 저는 시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은 항상 기록하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항상 두 개의 링크를 제가 올려놓습니다.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링크를 항상 올리고 있어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려놓은 부분이니까 이 영상을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두 링크를 먼저 꼭 보고, 보시고 다시 건너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운이 될까요? 8월 7일. 조금 핸드폰을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10가지의 천간 중에서 늘 그렇듯이 갑목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갑일간 분들은 어떤 날이 될까요? 음양이 병화하는 갑죠. 그래서 부분은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현재 지금 하고 계신 업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나 일, 손대고 있는 사업이나 일을 다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지나치게, 아주 과하게 마케팅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가게를 정리를 하신다거나 사업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사연은 불문하고 평상시 안 했던 인테리어를 추가로 실행을 하신다거나 리모델링을 시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날에.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애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일간 분들은. 을일간 분들 볼까요? 을목. 을목일간 분들은 상관이, 이거는 상관입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가족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 병지라고 하는 건 임신이 아니고요.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별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병지니까. 병지는 이제 병든 달때그 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좀 힘들 수가 있는 게, 을일간 분들은 본인도 위로가 필요한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누구랑 헤어졌다거나, 회사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면서 그런 하소연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좀 자를 거는 잘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병화분들은. 이제 병화할게요. 병화 입장에서는 병자일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비견이 비로소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제가 아까 이걸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네, 비견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 태지라는 것은 아이벨 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 가졌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가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될 수가 있고요.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까지 오늘은 태지에 앉은 날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거, 콜센터에 전화해보고 알아보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그런 것들까지 나에게 물어보고 나는 바쁜데, 수요일 야근할 정도로 바쁜데, 사소한 것까지 본인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역시 자를 건 잘라 주십시오. 자, 정화분들 볼까요? 네, 카페에 정화분들 좀 많으세요. 정일간 분들은 오늘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 하니 회사에서 내가 아는 직원 중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직원들과의 일이 아니라면 친한 친구하고 절교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은 또 들어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일간 분들은요, 음양이 또 같은 글자죠. 편인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일하고 계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캔슬이 된다거나 조만간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대는 계약이라든가 물건 구매하신 거, 홈쇼핑에 주문하신 거, 쇼핑몰에 뭔가 구매 요청을 하신 것들, 결제하신 것들, 혹은 일적인 부분, 뭐 굳이 구매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적인 계약들 있잖아요. 사인하시고 기한 올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캔슬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고, 잘안될 것이다 라는 게 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뭔가 서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기일간 분들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요, 오늘 이게 정인이거든요. 음양이 달라요.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본래 하던 어떤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이나 학생분들, 공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를 바꾸게 되시거나 본인이 맡았던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바꾸게 될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다른 걸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경일관들 볼까요? 경금분들에게는요, 이게 음양이 또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해요. 관성이거든요. 불이 들어오면은. 편관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저는 사지를 좀 그다지 반갑게 안 보는데요.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에게, 남자분들에게 애인이 또될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귀는 사람이 계속 무기력하고,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짜증내요. 상대방이 짜증을 잘 받아주시는 게 앞으로의 관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네, 신일관 분들에게는 음양이 달라서 정관이고요. 정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자분들에게는 2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은 자식이거든요. 또, 정관은 또 회사일도 되죠. 회사에서의 승진운도 있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 있으시면 조심하시는 게 있고, 왜냐면 자꾸 생겨난다는 거기 때문에 장생지라는 것은. 어쨌든 회사에서는 좀 바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적으로는 좋네요. 자, 임수분들 볼게요. 임수일간 분들에게는 음양이 같죠. 편제입니다. 불이 들어오면은 이 부분은 토금수 목화이기 때문에 재성입니다. 편제가, 이건 편제고요. 편제가 제왕지에 앉았습니다. 남자분들은요, 오늘 혹시 부인하고 말다툼을 하시게 되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피하세요, 자리를. 이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금전이 오늘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횡재운이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는 운이거든요. 금전 자체가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소액 복권. 내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냥 써버리는 돈들이에요. 어쨌든 금전운은 일시적으로 오늘 들어옵니다. 네, 어쨌든 금전운은 좋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내가 거머쥐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흩어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그날 쏟아지는 돈이죠. 자,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개수일간 분들에게는 이게 음양이 달라서 정제고요. 정제가 걸록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자분들은
사귀는 사람이나 부인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 처리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일 처리를 대신해 주는 날이라서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역시 좋습니다. 근데 임수분들보다는 이 계수분들이 금전운이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이날. 왜 그러냐면 이 돈은 액수하고 상관없이요.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1,000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살림의 보탬이 되는 돈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 하루를 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지금 글도 올리고 영상도 촬영하기 좀 많이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짬나는 대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는 대로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몰아서 일간별 운세 확 올려버릴게요. 네, 특강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페나 밴드에 오셔서 특강 신청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겨울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당분간 날씨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체력이 떨어지네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